기대가 돼요. 오! 저장! 오! 저것도 저장! 오! 저것도 저장! 오! 바다의 저장. 모든 아닌가요? 보물들을 다 저장하면 돈 살려네요. 바다의 아름다운 만큼 입안 가득 황홀경을 안겨줄 특별한 음식이 왔습니다. 와우. 청량함과 뜨끈함 다 잡은 그 이름 해물밥을 소개합니다. 와. 오늘 찾아간 곳은 제주시 외도동. 해안의 정취와 해물밥의 만남. 이보다 환상적인 조화가 또 있을까요? 그 맛과 멋의 매력에 이끌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극적인 음식들이 넘쳐나는 요즘 자연의 맛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해물밥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여기 해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해초가 있어서 좀 씹히는 맛이 있고요. 해물 소스가 되게 맛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그 가미되지 않는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해초 맛? 그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바다의 향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곳에 오면은요 그 바다의 보물들을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법들이 또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장. 차장님,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죠?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맛있는 소리와 함께 기대감 상승, 만족도 100% 보장하는 해물밥. 이 해물밥에는 대체 어떤 맛의 기술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해물밥은 어디 뭐니 해도 이 밥맛이 생명. 그 포인트는 바로 찹쌀이라고 합니다. 아하. 찹쌀을 많이 넣으면 밥이 질어요. 그러면은 비율이 필요합니다. 역시 비율요? 네. 역시 우리는 과학.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밥 좀 맛있게 하려고 찹쌀을 좀 과하게 넣었다가 진짜 무슨 밥이 떡이 되더라고요. 네. 5대 1 비율로 저는 그렇게 해요. 5대 1. 흰쌀 5, 찹쌀 1의 비율로 넣으면 단맛이 구수해집니다. 다음 재료 후추들인데요. 톡과 모자반, 미역, 가시리 등의 각종 해초들. 조리 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해초는 소금물에 깨끗이 식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잡내가 안 나고 그 식재료가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해초들은 굵은 소금을 문질러 잘 씻어줘야 하는데요. 이물질도 제거하고 비린내도 없앨 수 있는 데다 미네랄도 재보충해주는 일석삼조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해물밥 용기 돌솥은 음식을 넣기 전에 살짝 달궈서 준비! 여기에 준비한 밥을 넣어서 재료들을 올려주는데요. 파와 버섯 등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각종 해초와 전복, 소라 등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아낌없이 주시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사부님표 특제 소스가 들어가 맛을 완성시키는데요. 해물밥을 위해 탄생했다는 이 특제 소스는요? 해물밥에 들어가는 해물 간장 소스입니다. 해물 간장 소스 만드는 방법 공개! 오. 간장을 베이스로 한 산 우렁에다가 손으로 익게 해준 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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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향 가득한 해산 내장과 전복 내장까지. 바다에 나는 좋은 재료들이 막난 영양 덩어리 소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냉동 숙성으로 3일간 숙성시킵니다. 3일간 냉동 숙성을 하면 해산물의 풍미가 더욱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약간 걸쭉해지면서 재료와 재료가 어우러진 해물 간장 소스. 사부님이 오랜 기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숙성이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럼 제가 소스를 또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은 야, 이거 밥에 비비면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딱 느껴져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 이거 집에서도 좀 이 소스를 간단하게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집에서도 마트에 가면은 개우젓은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개우젓에 삼계라든지 전복 좀 넣고 파, 마늘, 땡초 좀 다진 넣고 간장을 조금 넣어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정성껏 항상 푸짐하게 차려주셨는데 이제 이게 해물밥인 거잖아요, 사장님. 여기 아까 그 소스의 그것들, 소스에 그 들어간 해산물들. 아, 이거 이게. 맛있겠다. 그 맛을 제가 안 볼 수가 없죠. 이때마다 항상 생각나요. 코너 잘 만나고. 뜨거워요. 양념이, 간장 소스 양념이 되게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고, 일단은 이 토신가요? 이게 해초들이 씹는 그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되게 맛있어요. 해물과 해초의 언과 양의 이치로 모든 해물들은 또 해초를 먹고 자라는 그런 이치를 터득해갖고 제가 해초와 해물과 어우러지는 해물 소스의 맛으로 해물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저희 고민을 당기는 보마를 땡겨놓고 말았으니. 아, 귀한 보마 이거. 보마. 와, 지금 보말 채집 기간도 아니라 보말 귀한데 똥없이 다 먹으면 안 돼. 아고. 보말 가루 색깔일 거야 지금. 야, 죄송합니다. 제가 보말을 좋아해가지고. 얼굴 빨개졌어. 인심 좋은 사부님, 보말하면 빠질 수 없는 별미 보말 칼국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삶은 보말은 참기름에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으깨준 후 물을 넣고 함께 끓여주는데요. 과정이나 재료들이 추출하죠.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말 칼국수에는 타와 마늘 대신 부추와 청양고추로 담백한 맛을 완성시켜 줍니다. 아, 보통 파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부추가 들어가네요. 쫄깃하고 고소한 맛의 일품인 보말, 칼슘, 철분,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인데요. 보말 칼국수 한 그릇이면 속이 든든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시원하면서 또 약간 칼칼한 맛도 느껴지네요, 사장님. 보말 자체가 맛이 풍미롭고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말 자체에 맛이 나오도록 그냥 부추 한 가지만 넣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첫 번째 맛의 기술, 쌀과 찹쌀을 5대 1의 비율로 밥을 한 다음에 소금을 이용해서 해초를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맛의 기술은요, 보말의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부추와 고추로만 간을 한다. 청정 제주 바다를 담은 맛있는 음식들 맛있게 드시고요. 다들 건강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제주 바다가 품은 보물 같은 재료들로 탄생한 해물밥, 본연의 맛과 식감을 지키고 맛과 영양의 조화로 탄생한 음식인데요. 제주라서 가능한 그 맛, 제주에서 더욱 끌리는 그 맛,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느껴보세요.